이번 시간은 그 제3절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제3절.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양식. 그래서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구성 양식이라는 것은 구성을 어떻게 했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골조, 이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뼈대. 그래서 이 골조 부분을, 그래서 골조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구성되느냐, 골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한 분류입니다. 되느냐, 여기에 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양식에서 분류할 때 먼저 조직식 구조의 개념이 나오죠. 조직식 구조. 그럼 이걸 줄이면 줄여서 뭐 조적 구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줄이면 조적조 이렇게 씁니다. 줄이면 조적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조적식 구조는 거기 해놨습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벽돌이라든지 블록 같은 거,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이나 이런 돌, 이런 개체를 갖다가 벽돌이나 블록 돌을 시멘트 모르타르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로 쌓아 올린 겁니다. 돌 이것을 갖다가 시멘트 모르타르. 이게 바로 접착재료입니다. 접착재료. 접착재료.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하나씩 격층해서 쌓아 올린 구조예요. 여기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 구조, 조적조 이렇게 됩니다. 조자가 쌀조자입니다. 한문으로. 적이 쌓을 적입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조적식 구조는, 조적조 이거는 잘 모르시면 단독주택을 기억하면 되죠.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담장 같은 경우, 아니면 성벽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적식 구조, 조적조라고 보시면 되는 게 조적조.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나 포항 보면, 경주 지진 때는요, 담장이 많이 붕괴됐잖아요. 맞아? 경주지 담장붕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주는 목구조가 많았잖아요. 나무구조. 그래서 기와장 떨어지고 담장 붕괴된 게 많죠. 건물 자체가 붕괴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포항지진에는, 포항은 목구조보다는 조적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적식 구조, 조적조다. 그래서 벽돌이나 이런 블록이나 이런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벽과 일본의 성벽 개념이 다르게 지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으로 올라가죠. 우리나라 성벽 비스듬하게 안 해놨죠? 수직.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중의 성벽, 수직으로 안 올라가는 게 있죠. 저거 일본 놈들이 지은 게 있잖아요. 외성. 정유재란 데 있죠? 와가지고 축성한 거 있죠? 저 어디 지었죠? 거기 지은 거는 일본 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경사지게 지잖아요. 이놈들 일본에서 성 쌓는 성, 고대로 산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사카성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가보시면 이렇게 안 짓고 어떻게? 오사카성은
약간 경사를 줬죠. 지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직으로 싸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이 없으니까.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적식 구조, 조적조입니다. 그러면, 자,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 돌 구조가 바로 무엇이다? 조적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적조. 개념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구식 구조 나오죠? 가구식. 가구식 구조는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겁니다. 가구식 구조. 그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 목재나 철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거예요. 이런 목재나 이런 철재를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뭐 볼트나 뭐 등등 있죠?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네. 이것이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쉽게 뭐가 가구식 구조인가 하면 나무 구조.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가 여기에 속합니다. 철골. 철골 구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철재로 집을 지은 거 있죠? 철골 구조. 자, 철이 뼈골자입니다.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가 됩니다. 철골 구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63빌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철골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9.11 테러로 붕괴된 있죠? 미국 맨하튼에 뉴욕의 맨하튼에 자 쌍둥이 빌딩 있죠? 걔들이 바로 뭔가 무역센터 건물이 철골 구조였습니다. 근데 철골 구조가 불에 취약하잖아요. 화재가 나면 온도가 900도씨 이상의 온도가 도달되면요, 철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충돌해서 화재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불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처음에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TV에 간혹 가다 긴급 영상으로 탁 박는 거 이렇게 해주더니만 처음에 장난 영화 찍나 했는데 실제로 박았대. 그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구식 구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거 해놨죠? 비내화적이다. 그럼, 내화성. 먼저, 성질에서 내화에 대해서 내화성. 내화는, 앞으로 내화성이 바로 뭔가 내화적이다. 이런 나오면, 내화가 나오면, 화재에 뭐다?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뭐다? 내화성이라 할게요. 그러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내화 구조라는 것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뭐다? 내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화 구조. 자, 그러면 나무나 철은요, 불에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찰에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요. 못 꺼.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화재가 신고돼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화재가 신고돼서 불을 끌수 있는 건물이 있고 못 끄는 건물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데는요, 불을 끄잖아요. 맞죠? 내화 구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불 났는데 불못 끄고 아파트 동다 날아가는 게못 봤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도, 아까 이야기한 발코니 있죠?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하고 없는 아파트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최근에 확장형 아파트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있으면요. 층마다 이렇게 발코니가 있으면 여기 샷시를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외벽이거든. 발코니를 내놔 샷이 있기 때문에 단일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단일재가 여기 들어 부진하더라도 이 바닥판이요.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학장의 아파트는 단일재가 이 외부에 들어가요. 그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발코니 염들용으로 베란다가 있으면 불이 위로 안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저기 어디죠? 제천인가? 불났죠? 그래. 타고 올라가죠? 거기 외단열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이제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에 사시면 하재로 인해서 재수 없으면 아래층에서 불 나면 2층에, 여기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할 거,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안전합니다도. 그래서 제가 있는 아파트가 그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인데, 난 불 난 줄도 몰랐습니다. 불이 났다가 됩니다. 아, 저 뭐, 이게 뭐 꽂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 불난지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불난지도 몰랐어. 나 불나가 불다 끄고 갔대. 안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내하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리 용어 설명도 할게요. 내구성. 자, 내구적이다, 내구구조다, 뭐 이렇게 하면 내구성은 자, 이런 변형 변질 없이 변형이나 이런 간단히 있을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변질 없이 원래 그대 원래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쉽게 수명이 길다 이거죠. 원래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럼 왜 마모나 균열이나 처짐이나 변형이나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럼 내구성이 좋다면 사람으로 치면 이걸 내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공학적으로 보면 너무 길어요. 또 어려워서 안 됩니다. 쉽게 사람으로 보면 안 아프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자, 이거는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막 의학에 의해서 맨날 투석하면서 기계 달고 막 맨날 병원에 둘러하면서 병원에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면 자, 가구 식구는 나무나 얘들은 내하 구조이다 하면 OX? X입니다. 비내하적이네. 비내하 구조. 아니를 B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하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게 내하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내하나 내구란 말이 나오면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구란 단어가 나오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해놨죠. 세 번째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일체식 구조입니다. 자, 철근이나 철구를 배근 또는 조립하고 급부집을 이용해서. 자, 급부집이라는 것은, 자, 보통 콘크리트에 형상을 만들기 위한 형틀이에요. 그냥 틀입니다. 형틀을 급부집이라고 해요. 영어로 폼이고, 형상을 만들기 위한 형틀을 급부집이라고 해요. 콘크리트 형상을 만들기 위한 형틀입니다. 이것을 급부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아파트 질 때 보면 막 뚝딱뚝딱 해서 외부에 이죠? 설치하는 뭐 판 같은 거 되잖아요. 옛날 합판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걸 급부집이라고 해요. 급부집. 그러면
콘크리트는 무엇을 콘크리트라 하냐? 이것을 콘크리트라 합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이것을 배합을 해가지고 배합을 해서 물로 비비는 거예요. 물 비빔한 거죠. 물 비빔한 거예요. 이 배합을 해서 이걸 물 비빔한 겁니다. 이것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러면 아까 했던 모르타르하고의 차이점,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르타르는요,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빔하는 거예요. 배합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 배합을 해서 물 비빔하면 이거는 모르타르고요. 그러면 자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자갈이 들어가면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비면 이거는 모르타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드릴게. 그라웃, 시멘트, 풀. 하나만 돼요. 시멘트, 영어는 페이스트고, 우리나라로 시멘트 풀입니다. 이거는 시멘트하고, 시멘트를 물로 비빈 거야. 시멘트를 물 비빔한 거야. 모래까지 없는 거야. 이건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고요. 그러면 시멘트만 물로 비비면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라고 해요. 그 반면 모래하고 이제 비벼서 물로 비비면 모르타르. 자갈까지 넣으면 콘크리트. 다 콘크리트라 하면 안 됩니다. 시멘트 사용해가 막 다 하니까 다 콘크리트라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가 있고 모르타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르타르는 옛날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몰탈 들어보신 분 있죠? 몰탈이나 아니면 모르트라고 썼었고요. 근데 지금 공식 용어는 모르타르입니다. 공식 용어 몰탈, 모르트, 모르타르 이렇게 변형해 왔습니다. 제 말도 많이 있으면 제품에도 몰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몰탈 돼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네. 그래서 해놨죠.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하고 그 부집을 이용 콘크리트를 다설해서 타설은 타설이죠. 타설이라는 것은 부어넣기를 타설이라고 해. 부어넣기 타설은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타설이라고 합니다. 타설에서 굳어서 일체가 된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죠. 땅에 묻으면 간혹 가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아나오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간혹 가다 실제로 누가 묻었는데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콘크리트에 묻으면 못 살아나옵니다. 절도해가지고 묻어놨는데 간혹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나오는 사람 영화에 보면 간혹 가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굳으면요 못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에는 자 거기 종류 잠깐 봅니다. 거기 자 3번에 보시면 종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은 가늘게 빼는 게 철근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차이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잖아요. 철고는 철이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거고 얘는 요 두 가지입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 두 개가 합성된 거고요. 그런데 철골 구조는 불에 약하고 녹슬기 쉽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인데 쉽게 보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얘는 먼저 철골, H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H빔, H연강. 그걸로 뼈대를 짜놓고 나서 그럼 기둥이나 주변에 철근 배근하고 그 부위에 콘크리트 탓을 해서 만든 게 그것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들이 그러면 일체식 구조는 철이 들어가고 해?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럼 콘크리트 굳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강성이 뛰어난 구조입니다. 이것을 일체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저게 나죠. 자, 여기서 4번 밑에 보면 라멘 구조가 나오죠. 라멘 구조. 그리고 내력 벽식 구조, 플랫슬래브 구조, 무량판 구조 나오죠. 자, 그러면 현재 아파트의 뼈대가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유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멘 구조. 자, 라멘 구조는 원래 라멘이란 것이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자 철근 콘크리트란 의예요.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의입니다.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의의가 됩니다. 라멘 구조가. 그러면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쉽게 자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있고요.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있고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보예요. 보가 필요한 거예요. 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니까 슬래브가 있는 거예요. 바닥판이 있는 거예요.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진 뼈대가 이런 형태로 철근 콘크리트 뼈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라멘 구조라고 칭하는 거예요. 라멘 구조. 그러면 이 라멘 구조의 아파트는 벽은 벽돌로 옛날에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80년도 중반까지는 거의 라멘 구조의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요. 아르바이트 할 때가 많았어요. 학생들도 맞죠? 노가다 뛰러 갔었어요. 저도 뛰러 갔잖아요. 그때 싼 데하고 보통 싼 데는 8,000원 조금 비싼데 만 원 몇천 원 정도 줬었는데 그래서 막 짐 지울렀습니다. 그때는 뭐 하면요 뭔가 하면요 인부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 벽돌을 지울렸습니다. 지금 벽돌 올라가면 그래 다 올려버립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 풀어도요 자재 납품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어느 정도 필요하지 공사하는 데는 소수 인원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풀어도. 옛날에 그 뉴딜 정책 썼을 때 그때는 맞아요. 미국의 대공황이 오니까 그 뉴딜 정책 그 미국은 엄청나잖아요. 그게 가능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죠. 건축 토목 경기 풀어가야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경기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라멘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없어. 안전이 또 문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내력벽식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력벽식 구조가. 이 내력벽식 구조라고도 하고, 또는 전단벽식 구조라고도 해요. 전단벽식 구조. 그러면 얘는 무엇인가 하면, 기둥하고 포를 설계를 안한 거예요. 기둥과 포가 설계가 안 되고요. 벽하고 슬래브만 있는 게이두 가지로 구성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이거예요. 내력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는가?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벽하고요, 바닥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하 주차장 보면 안 돼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이 만들, 현재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행 아파트가 벽체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슬래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벽하고 슬래브 바닥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진동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위층에 쿵 진동 들리죠? 위층에 애가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동이 들려요. 쿵쿵쿵. 맞죠? 조용하다가 이상하게 조용했는데 명절 되면 떠든다. 애들 왔다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윗집은요, 간호가 되려니 이제 손자 들어오면요, 저번에 한번 죄송합니다 이래 내려왔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해, 우리 애들이 와서 좀 떠들 겁니다 이러면서. 그래, 괜찮다고 그죠? 신경 없이 이렇게 하라시라고. 그러니까 뭐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안하다 내려오십니까 이래. 앞으로 오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진동이 왜? 쉽게 깡통 안에 들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소음이 심한 거예요. 벽식 구조.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게 된게이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거 내력벽식입니다. 그럼 얘는 이 벽이 다 분담하는 거예요. 벽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게 도입됐는가 하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80년도 후반부터 내진 설계가 도입됐어요. 그전에는요, 내진 설계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 서부의 80년도, 86년도인가? 그 80년도 뭔가 하면 지진이 생겼어요. 서부에. 그래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는 이겁니다. 6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3층부터 내진 설계해야 돼. 그게 굉장히 강화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력벽식 구조, 이 전단벽이 도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만 호 건설하면서 바로 이 아파트들이 막 80년도 후반부터 엄청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그래서 현재도 거의 이걸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수직하중과 횡력이나 수평력을 다 누가 분담한다? 벽체가 분담한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내는 분도 있고요. 내력벽식이고요. 아니면, 아, 쓰기 싫으면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에이씨, 더 쓰기 싫다. 그런 게 벽식 구조. 이렇게 쓰는 분들이니까.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또는 그냥 벽식 구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 참. 이걸 안 해드렸구나. 자, 이거 다르게 설명해 줘요. 이걸 라밍 구조를 골조 구조라고 돼. 골조 구조. 아니면 틀 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틀 구조. 뭐, 기둥 보구조라고도 하긴 하는데, 간단히 봐두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플랫 슬래브 무량판 구조. 무가 없을 무자 보량자입니다.
무량판,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우죠? 바로 보를 없앤 거야. 그러면 쉽게 라멘 구조에는 보가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데 보가 있는데, 라멘 구조에서 보를 빼고 만든 것이 바로 무량판. 그래서 플랫슬래브 하면 여러분들이 저걸 기억하면 돼요. 옛날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어디 삼풍백화점 붕괴됐죠. 네, 걔가 바로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슬래브 구조는 바로 보 없이 하중을, 자, 바닥판의 하중을 기둥에 바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슬래브 바닥판이 있고요. 슬래브에 작용되는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전달해 준 거예요. 기둥. 그 슬래브하고 기둥은 있는데, 기둥은 설계되는데, 라멘 구조에서 뭐가 없다? 볼을 없앤 거야. 그래서 플랫슬래브의 무량판 구조는 볼을 없앤 거예요. 볼을 줄여준 거. 삼풍백화점이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붕괴돼가지고요. 와, 전 세계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됐습니다. 연구한다고. 어떻게 해서 붕괴됐느냐 이겁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붕괴된 건 삼풍백화점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삼풍백화점 여행주, 그리고 제가 옛날에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얘가 시험에 몇번 나왔습니다. 플랫슬래브 구조. 그래서 명심하세요. 얘는 뭐가 없다? 보가 없는 거예요. 그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바로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을 기억하면 돼. 삼풍백화점이, 아, 그래서 옛날 고스톱을 칠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저 깽판 되는 거 있죠? 풍세개 흔들어버리면. 옛날에 무슨 고돌이 무슨 고돌이 했죠? 그래서 이 플랫슬래브 구조는 명심하세요. 뭐를 설계 안 했다? 볼을 설계를 안한 것이 바로 플랫슬래브 구조의 무량판 구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조는, 플랫슬래브 구조는, 자, 이건데 볼을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층 높이를 줄여서 청고라고 합니다. 청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게, 이 라멘 구조보다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요, 청고를 낮추니까, 맞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상. 그래서 설계하기 편해요. 보통 일반 라멘 구조의 경우 있죠? 라멘 구조는 이렇게 되거든요. 슬래버가 있으면요, 보가 설계되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오거든, 보가. 이렇게. 보가 밑에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관이나 이런 닥터가 가면요, 요 밑으로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편하잖아요, 공사하기가. 그 설비 공사하기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보가 지나가거든요, 기둥이. 보가 뭐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자를 틀락하면 그럼 보 아래로 반자를 틀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사이로 또 배관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설계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많이 설계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설계를 잘못하면, 무단 설계 변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그 오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 무조건 설계 변경을 무리하게 시킨 거예요. 처음에 구조 기술사는요, 절대 안 바꿔줬습니다. 난 죽어도 못 바꾸겠다 해가지고 안 바꿨습니다. 근데 그래 그걸 바꿔가 다시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봐두시고.
그다음에 그 4번에 전담벽 해놨죠? 전담벽은 거기 벽면에 평행 행력인데 행력에 지지해도 설계된 벽을 전담벽 이렇게 행력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평력이 지진 시기 대표적으로 행력이 수평력이에요. 수평력 대표적으로 지진이나 이런 진동 같은 거. 자, 여기에 저항시킬 수도 설계된 벽을 전담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담벽은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설계된다고 보면 돼. 이 전담벽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행 아파트는요, 고층 아파트는 전담벽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건물이죠? 사무소 건물 빌딩들은 어디 전담벽이 있는가 하면 계단실 있죠? 승강 있죠? 그쪽에 전담벽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오늘 내려가시면서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못 보니까. 계단을 내려가면서 옆에 벽을 한번 쳐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담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항상 이거야. 재난 시 어떤 하전의 일이 생기면 꼭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하면 계단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계단이 제일 튼튼해요. 제발 하전하면요. 화장실로 가지 마세요. 화재가 나서 대부분 어디 가서 돌아가게 사망하시는가 하면 화장실에 갔다 대부분 거기 계세요. 화장실로 가면 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면 사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화재시 거의 사망은 뭐 때문에 많이 사망합니까? 질식사입니다. 연기 유독가스 때문에. 그럼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지 혹시나 거기서 질식을 하더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소방관들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걸 모르고 다 어디가 있어요? 구석에? 화장실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늦게 찾는 거예요. 구석에 가 있으면. 그리고 이야기했죠. 계단이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삼풍백화점도 붕괴됐을 때 계단실은요, 나중에 붕괴되어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래서, 보기 문제입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사용 재료 있죠? 이거는 뭐, 별도로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 재료는, 나중에 그거는 뒤쪽에서 뭐, 다시 다 다루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다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 재료에 의해서는 저거 하나만 일단 먼저 기억하십시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요것만 간단히 봅니다. 여기 아까 했는데 힘의 전달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두 개의 재료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인장력. 여기 굉장히 잘 견뎌요. 인장력. 철근 잡아당겨서 떨어뜨리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차력사가 철근 굽히는 건 보셨죠? 차력사들이 보통 배나, 요, 목에 대고, 요게 대고, 요렇게 해서 철근을 굽히는 건 보셨는데, 철근을 잡아당기는 건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휘어진 철근을 다시 펴는 분도 못 봤죠. 그게 어떻게? 굽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력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철근은 장점은 대표적으로 이거죠. 장점은 인장력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근의 단점이 뭔가 하면요. 불에 어떻게? 약해요. 내야. 이 내하성이 떨어져요. 불에 약해요. 내하성이. 불의 견딜 성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구리 생겨요. 자구리.
자, 자굴은 자자가 앉을 자자입니다. 굴절된다는 게. 철근을 가늘고 길게 뽑으니까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버려, 이렇게. 굴절됩니다. 맞죠? 아, 자굴은, 이게 자굴입니다. 우리 이마에 주름살이 자굴입니다. 주름살, 그 눈 주위 자굴, 이런 거. 자, 이겁니다. 이렇게 치켰더니까 이게 압력을 받으니까 굴절되죠? 그래서 이 자굴 현상입니다. 그럼 옆구리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건 자굴입니다. 굴절되는 현상. 이게 자굴이에요. 자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장점은, 콘크리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압축력에는 매우 좋아요. 압축력에 견디는 강도가 이건 제일 커요. 압축력이 잘 견뎌요. 자, 누르는 힘. 콘크리트 눌러서 깨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콘크리트가 지금 강도가 굉장히 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가 하면요. 현대에서 실험실에서 만든 게 현대건설에서 콘크리트 했는데 1m짜리 요 콘크리트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얹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실험실에서 그 정도 압축 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압축력에는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얘가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장점이네. 부식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 속에 있는 교량이나, 맞죠? 교량이 멀쩡한 겁니다. 분명히 철을 다 녹슬어야 되는데, 물 속에 있는데, 맞죠? 바다나, 강이나, 하천에 교량이 지나가죠? 분명히 그 철 다 녹슬어, 녹 안 쓴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뭔가 하면요. 철거, 콘크리트의 단점은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야지. 야, 잘 굽혀집니까? 늘어납니까? 콘크리트가? 아니죠? 이게 연성이 부족해요. 연성은 떨어집니다. 연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는 인장력은 약해요. 그래서 서로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 뭘 분담하는가 하면 철근이 인장력 분담을 하고요.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 분담을 하도록 설계하는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분담하도록 설계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것도 한번 시험 출제가 되었었네. 철근이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그런데 지금은, 옛날은 이겁니다. 우리 옛날은 가사하고 있죠? 이것이 양분돼 있었잖아요. 맞죠? 남자는 밖에 가서 돈 벌어오고 여성분이 집에서 가사하기 분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못 살죠. 부동산 가격을 절대로 본급이 못 따라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물량이 공급이 없다가 지금 물량 공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물량 공급이 많으면요. 몇 년 있다가 집값의 피크를 이룹니다. 보통 2018년, 2019년 이때 물량이 엄청 많이 입주를 합니다. 거기 입주를 많이 하는 데가 문제가 이겁니다. 저 위에 해야 되는데, 서울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량 공급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집값은 미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는 공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급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집값은 나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와 연관된
약간 수도권이죠. 일부 오르고 특별한 이죠 세종시나 이런 데 오른 거고 다른 데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정도 고 14년 고 사이에 우리나라에 정점을 칠 겁니다. 서울에. 그러면 하락기를 가집니다. 한번 꼬꾸라지면 그때 정점 찍고 하락 꼬꾸라지면 7년이나 6년 정도 계속 꼬라박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이제 꼬라박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꼬라박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 오르는 데는요 절대 자꾸 떨어지더라도 저 밑을 깨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계속 갑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 있죠. 중요 부분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걸 알아두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입니다. 2018년도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입법을 발의한 안 중에 지금은 법상은 150세대 이상인데 발의를 한 경우 150세대 이상이 아니라 100세대 이상을 주택관리사 있죠 소장을 자 이렇게 그걸 배치하라는 걸 100세대 이상을 좀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차츰 세대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대 미만일 경우는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소장님을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아마 그런 제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법화를 한번 발의하면 그것이 자꾸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뭐 기초적인 용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